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29페이지죠. 용익 물권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용익 물권 일반해 가지고 서설. 용익 물권이 뭐냐?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 물권의 종류해 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하나씩 공부를 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이 나옵니다. 일단 이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는 따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지상권에 관한 일반 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한 번에 한번 싹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상권은 어떤 권리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에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물권이 뭐가 돼요? 지상권인 거예요. 목적에 제한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면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돼요? 지상권인 거죠. 조심할 것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걸 항상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대항력이 있겠죠. 따라서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 물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 지상권자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된 독립된 물권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이 돼서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또 독립된 용익물권이니까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수 수반성이 없으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 같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또 지상권은 대표적인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양도 등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임대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요 양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배제 특약을 하더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수험적으로 정리하는 시작. 그러니까 시작을 잘 정리하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비로소 치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치료를 안 준다는 이유로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2년분, 2년치라는 거죠. 따라서 2년 동안이 아니라 2년치니까 10년 동안 조금씩 안 낸 것이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 땅 주인이 못 받은 것은 1년 6개월치, 현재 소유자가 못 받은 돈이 6개월치,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하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진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새로운 지상권의 양수인에게는 진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들도 결국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존속기간이죠. 일단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최장기간은 보장을 하는데 이 최장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좀 추가를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일단 최단기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는 거고요. 존속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으면 중간치기인 15년짜리 지상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원칙과 예외로 뒤바꿔서 기억하면 맨날 헷갈려요.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목이 있다면 그 수목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기억해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므로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철거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멸됐을 때.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죠. 이게 토지 주인이에요. 지상권자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야 그거 때려 부수느니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때려 부술 건물이니까 안팔 이유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는 못 팔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때 이 지상물 매수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인 거죠.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겠죠. 뭐 건물, 뭐 땅이 멸실돼 소멸된다, 용익물권이니까 뭐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아니면 지료를 2년치를 안 내서 소멸 청구당했다,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는 뭐 혼동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 딱한 가지 사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안 해도 됩니다. 예외예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번더 하자는 의미에서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당한다면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이때는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거부할 수 없으니까 법적 성질이 형성권인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니까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된다. 왜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한다.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갱신 청구 없이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일단 우리는 지상권, 일반 지상권 해가지고 어디까지 정리한 거예요? 330,
330몇 페이지까지죠? 341페이지 상단까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 강행 규정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제 특수 지상권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지상권이 나온단 말이죠. 이 법정 지상권은 먼저 교재를 보고 정리해보자고요. 이 법정 지상권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우리 교재도 344페이지, 345페이지 판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판례들을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 법정 지상권 공부할 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문제 풀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법정 지상권 정리해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 그냥 말 그대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같았는데 이것이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일정한 사유로, 여러 가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인 뭘 갖게 되냐면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일정한 사유가 뭐냐죠? 첫째, 전세권이 설정이 된 후에 달라진 경우. 두 번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세 번째, 가등기 담보 등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네 번째, 임목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번째,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일정한 사유라 그러냐면 어차피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에도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합치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워, 이게.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니까, 여기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 요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합치니까 뭐라고요? 일정한 사유로 달라진 경우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요 네 가지는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하고 다른 지상권하고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여러분들. 왜 여기는 관습법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물건 법정주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물건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네 가지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법정 지상권인 거야.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법률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관습법이 되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요걸 붙이는 것 뿐이야. 근데 자꾸 이거를 나눠서 공부하니까 이게 뭐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에서 가등기 담보 등의 실행으로 달라진 경우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보는데 볼 것도 없어. 임목에 가라. 임목은 뭐 이거는 시험범위 아니잖아. 그냥 전세권 설정 후에 달라진 경우는 전세권에서 간단하게 보면 돼요.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요거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어요? 저당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지상권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정의할 때는 한꺼번에 정의할 거야. 일단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어렵고 무서워하니까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관습법이라는 말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걸 관습법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다른 권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없어서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관습법이라는 말안 써도 돼.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는다. 자, 건물이 존재하면 돼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돼요.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다시 말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니까 뭐 굉장히 많겠죠. 뭐 증여도 있을 거고 뭐 뭐도 있을까요? 뭐 증여도 있을 거고 뭐수뭐 뭐죠? 환지 처분도 있을 거고 뭐 아니 환지 처분 아니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요 매매 기타 사유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가장 바보 같은 분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해가지고 막 외워 수십 가지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나머지 개념이니까. 우리는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 얕게 공부해야 돼요. 얕게 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실효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런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토지가 공인 경우에요. 우리 교재에는 판례가 토지가 공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가 공인 경우, 건물이 공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가 공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먼지 모를 판례 외우는 게 아닙니다. 판례를 보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를 공부할 때는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거 가지고 아, 이 판례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과 조유소재가 원래는 같았어요.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뭐 당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이게 큰 틀인 거예요. 그죠? 자, 건물이, 그 다음에 이 일정한 사유인데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요. 근데 이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다. 무슨 말이시겠어요?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잖아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두 번, 세 번째.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머지 개념이니까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아이고. 안 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좀 욕구를 보자고요. 자, 건물이 존재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있기만 합니다. 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언제냐? 첫째, 저당권 설정 시.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제외되는 걸 기억하자 그랬죠.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무작정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외워야 될 판례가 있어요. 암기 판례입니다.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첫째, 건물과 대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건물과 대지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가지 판례를 외우시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예요. 요 공동저당이라는 거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그럼 뭘 설명드리면 돼요? 요 외워야 될 판례가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튼 법정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그런데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줘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고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도 갑의 것이고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갑은 등기 없이도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죠? 그리고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어요. 이게 뭐예요?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죠. 근데 문제는 요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건물이 미등기부다 보니까 등기를 못 해줬어요. 그러면 땅은 을의 소유로 바뀌었지만 건물은 여전히 을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소유겠죠. 이랬을 때요 갑에게 건물의 소유자인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형식상의 요건은 모두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이 갑에게는 보호해줄 법익이 없어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형식상의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반대한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당한 거죠. 왜요? 을은 뭐도요? 건물도 샀으니까요. 그래서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형식상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매수인 을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뭐 하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을이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대출을 받았는데, 을이 돈을 못 갚자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갑이나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돼요. 건물은 있네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다르네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예요. 복잡해요? 그럼 외우자고요. 어떻게 해요?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꼭 외우고 함께 매매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집이 길기 때문에 외우는 게 편해. 함께 팔렸다 발생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만 생각해 보죠.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아, 토지 소유자고 건물도 갑의 소유예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1이라고 쓴 거는 뭐죠?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뭐가요? 건물. 그리고 건물이 없는 상태니까 토지에는 뭐가요? 저당권이 있겠죠. 여전히. 그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돈을 못 갚자 토지가 뭐가 됐어요? 경매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병이 토지에 대해서 경락을 받았어요. 이때 건물이 지금 없죠. 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죠. 따라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경매가 될 때, 실행이 될 때 건물이 없더라도 이 갑에게는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갑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새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어요.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만 뭐가 있으면 돼요? 건물이 있으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되는 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 알면서도 문제 풀 때는 아이씨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신축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건물만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 모두에다가 저당권,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런 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갑이 뭐 했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지만 그때 그 건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A건물이라고 하고 이 건물을 B건물이라고 하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A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돼 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뭐만 경매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만 경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 이때 갑에게 이 비소유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비건물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이 문제죠. 이것도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 경우에 이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해 버린다면 이 저당권자가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이 철거되면서 없어지고 또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 토지를 경매해봤자 받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것도 외우자고요. 어떻게 해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뭐 되냐에 발생되지 않는 거죠. 이 판례를 외우기 전에 꼭 잊지 말 것은 뭐예요? 언제 건물이 있으면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된다는 것까지 함께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법정지상권 다 설명드린 거예요.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344페이지하고 345페이지 판례가 막 나오잖아요. 읽지도 마세요. 읽으면 괜히 어려워. 힘들어. 힘들면 어떡해요. 민법 거지 같다 욕하시면서 공부를 포기하신단 말이죠. 요거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판례 두 가지는 외우자고 한 것까지 판례 두 가지면 뭐 하시면 돼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 끝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추가로 설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346페이지에 나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권리변동 시 법률관계 346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그냥 관습법이든 그냥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법률관계인데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했고요. 자, 땅은 을의 소유입니다. 건물은 갑의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르죠? 그리고 갑이 앞에서 열심히 떠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현재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됐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그냥 법정지상권 똑같은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등기 없이 이미 갑은 법정지상권, 지상권이 있는 상태니까 을이 토지를 정에게 양도하고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갑은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갑이 오히려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에게 해줬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인데 갑에서 병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상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없으니까. 따라서 소유권만 넘어간 거죠. 또 하나, 우리 민법 187조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등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이 지상권을 가비병에게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병에게는 아직 지상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나 정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지상권이 없으니까 병은 건물을 철거해줘야 되느냐? 철거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에게 지상권이 없을 뿐이 지상권이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표현을 썼죠.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만 넘어간 거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갑이 아직 지상권을 뭐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건물 철거 안 당해. 오히려 병은 이 갑을 대해서 을이나 정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니까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다만 이 병이 토지를 사용하는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돼요.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 거죠?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전세권 할 때도 한번 복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할 때 한번 복습할 거예요. 자, 이제 그지 어디로 갈 거냐면 347페이지에 구분지상권하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48페이지에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까지 정리하게 되면 오늘 수업이 마감이 되고 이제 뭐가 끝나는 거죠? 지상권이 끝나게 되는 거죠. 요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구분지상권은 뭐죠? 땅속의 특정층, 건물의 특정층을 사용하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성립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 성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의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뭐 지상권자나 저당권자나 다른 권리자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자, 토지 소유자 이외에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개념은 뭐예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일단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판례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 그 분묘 소유자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취득시효죠. 자, 만약에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게 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취득시효하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뭐가 되죠? 분묘기지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임야 교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분묘가 있는 임야, 토지를 거래했어요. 그러면서 그 분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 자, 분묘가 있는 임야나 토지가 경매가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락인은 그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를 이장해 달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장이에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요건입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공분 및 시신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봉분이 있어야 되므로 평장, 암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발생하지 않고요. 시신이 존재해야 되므로 가묘 같은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효과입니다. 일단 분분,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 소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변 공지까지 확장이 되는데 합장할 수가 없다. 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그 범위 내라 하더라도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합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원칙이 무상입니다. 근데 원칙이 무상이라는 부분이 최근 판례에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지 마시고. 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있다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게 되는데 다만 약정기간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는 계속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최근 변경된 판례입니다. 자, 취득 시 후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으면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칙이 무상이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 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취득 시효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한 거죠.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고 있고요. 중요한 판례고요. 또 하나 좀 기억할 것은 요 임야 거래인데 요 임야의 거래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했어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자, 임야 등의 매매로 분묘기지권이 발생했어요. 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350페이지 지옥권은 들어갈 거거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